시작기도 주님의기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잘 하시는 매번 주님의기도 하루에도 많이 하시죠? 네. 여기 주님의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너무 많이 또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자비의기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기도는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런 의지가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좀 인간에 대한 문제죠. 양식의 문제, 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양식의,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모아놓은 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번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배우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움직여셔서 당신 뜻과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금만 한 시간 더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그 악기인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해금은 해금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마음 울리잖아요, 그죠? 네, 외국의 이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혼을 울리는 것 같고 혼, 혀 빠지게 해요. 근데 우리 악기들은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자비의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만나는 참된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우리 종교래?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는 일상적으로 표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교는 무슨 종교죠? 인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어제 입자서 인의 종교. 그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은 무슨 종교죠? 네, 사랑의 종교.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 볼 때는 유사 종교입니다. 자비를 뒤집으면 또 비자가 되고 사랑을 또 뒤집으면 또 어지게 사랑을 다 유사하긴 한데 분명 방향은 좀 달라요. 그 자비라는 말이 불교 용어로 많이 이제 익숙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사랑, 뭐 정의, 의로움이죠. 의로움, 자비 여러 가지 또 평화 있는데 하느님의 속성인 절대 속성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자비잖아요. 구체적인 사랑이, 사랑도 물론 구체적이지만 사랑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천이 옮겨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자비다. 예를 들어서 용서의 문제. 이것도 사랑과 관계된 건데 자비가 또 용서 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이 우주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1년 강의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조금,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자연과의 관계도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비빔밥이 되겠다. 그럼 비빔밥 좋아하시죠? 네, 또 거기다 또 비빔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적어야 산다, 적자 생존에서 막 적으시는데 그냥 이쪽 길을 흘러서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책을 사면 되니까. 책에 다 있으니까 오늘은 저를 좀 보시고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인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우주와의 관계라고 저는, 물론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우주와의 관계가 자비로우려면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가 중심으로 되어 사느냐, 그건 하느님도 없는 거고 사람도 없는 거고 자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하지만 미국처럼 살면 지구가 다섯 개 필요하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유럽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세 개 필요하대. 그러면 지구가 하나인데 하나처럼 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처럼 하나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조금 가난한 나라처럼 살아야 지구답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생태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우주과학자들 하는 얘기거든요. 대기가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덜할까요? 현실 문제가 돼. 언제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현실로 다가왔어요. 또 가만히 이제 그 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상 구조가 연봉이 높을수록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 직업에 따라서 연봉이 높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쓰니까 전부 종이만 쓰잖아요. 쓰레기. 그리고 뭐 내용이 있는 거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먹을 거리를 생산하지만 그렇게 가격이 세진 않죠. 이거 만드는 분들은 연봉이 되게 세요. 신상품 계속 나와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이제 끝까지 써볼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가야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잡이라는 게 하나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이 우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 결론은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가는 절단난다, 무자비하게 된다. 자비의 반대가 무자비잖아요, 그죠? 무자비는요 일방적일 때 무자비한 거거든요. 쌍방적일 때는 그래도 무자비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신심생활이 아니고 정말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자비의 희년을 교황님이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자비의 희년을 겨냥해서 또 찬미받으셔서 회칙도 나오는 그런 의미이죠. 찬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이 우주와의 자비로운 것을 좀 하시려면 이 찬미받으셔서를 한줄한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의 관계에서 자비로우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인가요? 캐나다 영어 생태학자가 두 분이 오셔서 명동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질의응답 했는데 거기는 관객들이 물어보고 그럼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만 있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부부인데 가방을 딱 들고 이거 우리 외할머니가 쓰던 거예요. 대하는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보호막을 내려놓을 때 자연이 자비롭게 본래의 모습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보호막을 시커 다 치고 저도 오늘 저기 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할 수 없이 차도 타고 오고 난 KTX 타고 지하철 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편하게 오려면 기사한테 가 그러면 될 거야. 제가 명색이 뭐 제가 학교 뭐 책임자라는데 근데 명색이 책임자지만 저는 기사도 없고 비서도 없어요. 제가 만원은 총장이지만 꼭지 하나 떼었어요. 종장이에요. 신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착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예? 책임자가 뭐 큰 차 타고 다니면서 기사 걸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많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가난을 필수로 살지 않으면 무자비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교황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얼굴 작년 4월인가 이렇게 발표하신 작년 4월 11일 날 자비의 희년 직서를 자비의 얼굴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교황님은 이 자비의 신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약이라는 말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약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신앙의 요약이라고 했던 이 자비가 어떤 내용 같기 때문에 요약이냐? 자비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주님들하고 거의 8, 9년 전에 이 자비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썼는데 이것에 이제 기준을 좀 두고서 좀 약간만 보면 일단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비를 보면 용어상으로 요 자비라는 용어가 우리가 한자말인데 성경에서 자비는 크게 세 가지의 어원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로서의 자비, 그러니까 모성, 여성성의 의미로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자비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자비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해보면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해보면 라하민 라하민 그 쓰실 거 없어 책 사시면 되니까 이 책에 제가 오늘 작정합니다. 이 책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났습니다 해서 크리스토퍼 쉔보른 주교님 쓰시는 말인데 그것도 잘 풀어놨어요. 아주 읽으면 술술 넘어가게 잘 풀어놨고 이 책을 읽으면 아니 잠이 안 오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나와있는 대로 라하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원으로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비의 핵심.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이미 자비를 품고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아주머니가 애기주머니잖아요. 그게 라함이니.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성으로서의 자비를 얘기하고 따뜻함. 어머니의 따뜻함.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어머니한테서 나오셨죠? 아버지한테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어머니 품에서 다 나오셨다고요? 근데 어머니 품이 그리워. 그렇죠? 그런 자비 속에서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성, 특히 아버지성으로서의 자비는,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 말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책임의 문제, 책임. 여기서 자비는 책임의 문제고 라함임은 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 각각의 같은 자비들에도 이 표현하는 이런 그 핵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수라는 말이 있는데 후수는 마음의 사랑,
가끔 KBS인가 SBS인가 그 요새 많이 K-POP인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끝났는데 태후도 보셨어요? 같이 말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보시고 이쪽은 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한 시간 봐도 한 줄 남는 장사가 됐다. 그 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작가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작가가요. 인간의 이해를 이렇게 잘하냐. 복음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막장 같은 거 보지 말고 막장도 뭐 좀 괴로워서 그렇지 뭐 인간의 뭐 현실들이니까 무자비한 게 막장 아닙니까? 그죠? 막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이 아니죠. 표현의 문제예요. 자비도 표현의 문제입니다. 충청도 분들, 저도 충청도지만 사랑해요. 꼭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옛날에 살았는데 이제는 말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사실은 훌륭한 생각이 훌륭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K-POP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10여 년 전부터 우리 10대들이 15년 전, 20년 전은 전부 다 바오로타라든가 샬스라든가 이런 데 성성오염을 받는데 15년 전부터 전부 기회에서 성성오염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10대부터 연습생 생활하는 거 성성오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성성오염 왜 가냐? 남자들도 가지만 여자들, 여성들이 우리 학생 10대들이 엄청 많이 K-POP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연습생 생활 15년 했는데 끝도 못하고 죽을 맛이. 근데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 와가지고 연습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거기에 세 명의 평가자들이 있잖아요. 세 명 아시죠? 네, JYP, YG, 안테나. 아, 지금 녹음하는 거예요. 뭐 텔레비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럼 편편의 얘기. 텔레비하고 할 말을 못해가지고. YG는 제작자예요. 대중성이니까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도 이제 선교 나가지만 선교가 되냐 안 되냐 기가 막히게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테나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을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JYP는 딴따라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딴따라고 옛날로 얘기하면 무당이야. 무당. 신기가 있어. 제가 JYP를 요즘에 괜찮다고 느끼는 게 성소 모임에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성소 모임. 왜? 우리 여기 신학교에도 우리 성소자 저도 한 신학교 한 20년 살다 보니까 너무 잘 보여서 고민이야.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참 또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잘 달래서 하긴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결승전에 두 명이 올라섰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예은 양이고 또 한 명이 이수정 양인데 결국은 이수정이 1등 했더라고요. 이수정 양은 상당한 보컬리스트예요. 보컬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안예은은 천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작곡한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싱어송라이터예요. 이런 천재들이 가서 성장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세 명의 대단한 요즘에 얘기하면 음악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JYP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승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을 뽑는데 안예은 양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다 했지만 JYP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은 양은 지난번에는 노래를 영으로 부르던데 오늘은 혼으로밖에 안 부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 모르죠, 그치? 지난번에는 예은 양이 영으로 노래하더니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오늘은 혼으로밖에 노래 안 한다. 그게 찝어지는 거예요. 안예은 양도
뻥뻥하고 있는 무슨 머리야 우리 도대체. 근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저도 신학교에 학생들한테 지난번에는 영어로 기도를 하자, 지금 혼으로 몇 기도 안 한다, 오늘은 몸으로 몇 기도 안 한다, 철저하게 좀 느끼는 거죠. 마리아가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하며 마니피카에서 영혼으로 찬미한다는 게 뭐냐는 그것을 지금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또 수도 생활을 하는 거나 이런 훈련 생활을 하는 건 훈련과 똑같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이러한 평가자와 훌륭한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라성 같은 학생들이 가서 줄을 서가면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자비자비하지만 자비라는 게 농담으로 올해는 여행 갈 때 자비로 가자 이런 거냐? 절대 손 벌리지 말고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아들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비로 가라 그게 잘, 그렇게라도 재밌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조금 자비가 뭐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너 모르지 무조건 주입식으로 해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책성이 많이 아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썼고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교육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능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방향만 잡아주면 잘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것은 본인이 끌어내는 거다. 결국은 교육은 주입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주유소 이렇게 보면은 쭉 빨아야 나오잖아요. 빨심이 있으면 자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은 다 나오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케이스 케이스가 만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한 탤런트, 두 탤런트, 다섯 탤런트 차이는 있어.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없지는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아서 다섯 개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탤런트는 이 하나, 둘, 셋, 다섯은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로 탤런트가 느는 게 아니라 모든 탤런트는 목표가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탤런트가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다섯 개 될 수 있고 안 쓰면 다섯 개가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하느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섯 개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가겠다. 목표를 안 정했기 때문에 하나가 두 개, 세 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을 해보면은 다섯 개 받은 사람이나 하나 받은 사람이나 배울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이게 중요한 부분. 적용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검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JYP가 예언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 영으로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혼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 안 하지만 나는 또 몸으로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몸으로 노래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예요. 춤도 이제 기술인데, 춤도 몸으로 추는 거냐? 혼으로 추는 거냐? 영으로 추는 거냐? 다 다를 수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러면 몸만 천당 가는 거죠. 그러면 뭐, 강론만 잘 들은 거냐? 그 귀만 천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만 들었고 다른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비의 관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통합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성. 통합되지 않으면 본래 인간은 통합적 존재인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지 부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합적 사고의
그 유연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모든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또 많이 듣긴 들었지만 성령이 누구세요? 그러면 처음 뵙겠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못 들어본 말 없어요. 매일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을 하루에도 12번씩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이러잖아요. 뭐 요즘 이렇게 해도 하대요.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사랑도 12번씩 듣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뭐예요? 사랑은 누구신가요? 하면 어서 보기를 많이 뵌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전문적이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성령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으면 다 흩어져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사목 내지는 영성생활 내지는 신앙생활의 한마디 진단은 파편화된 겁니다. 열심히 나는데 다 흩어져서 각자 열심히 해요. 각자 열심히 해요. 본당도 본당끼리 열심히 해요. 본당도 들어가면 단체끼리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각자 열심히 아버지는 아버지를 열심히 하고 아들은 아들들이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사랑과 성령으로 인한 통합 본래 인간의 통합인데 그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딴딴한데 신하고 공부하자는 난인데 예은야 영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게 신학생들한테 아니면 수련자들한테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확 깨지나가?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에 준 정말 이 끼, 정말 이 종교성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성령인데 그 사랑과 성령의 특별한 시련이 자비라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느냐? 자비하니까 뭐 자비만 봐야 되고 뭐 성령 강림되고 성령만 그게 아니고 다 동의어로서 자비야말로 자비의 핵심 포인트는 푸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계약을 어긴 사람한테 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그 자비가 악과 또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득세하고 더 발전될 것 같으면 그건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딜레마가 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게는 이 책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구약을 자비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신약은 사랑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넘나르기도 하는데 구약의 자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신약 성도 전체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 예면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옛날 영화가 다 비슷하거든. 비오도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달인이 돼야 되지. 달인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사랑과 자비는 공부를 해서 얻는다기보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프로이드 얘기를 떠나서라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못하는 분들은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대축일 성야 때 보면 부활대축일의 1년 중에서 이제 성야 미사가 가장 길죠. 또 전례가 복잡한 것 같죠. 잘 복잡한 게 아니라 예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독소가 길어서 그렇지.
부활성야의 그 예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빛의 예식과 세례 예식밖에 없어요. 미사는 그래 하는 거고. 빛의 예식과 세례 예식인데, 빛의 예식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다 끄죠, 그죠? 끄고 시작 어디서 불을 붙여요? 화로에서 가지고 부활초에다 불을 지펴서 쫙 퍼지잖아요. 똑같아요. 빛이 사랑인데, 빛은 사랑이에요. 빛이 사랑인데 그 빛은 하나의 빛에서, 빛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느님의 빛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 점화했잖아요. 이렇게 사랑은 큰 초에서 우리의 초로 옮겨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내리사랑일 수 밖에 없어요. 내리사랑.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느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내리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리사랑은 수직적 사랑을 한다면 서로 사랑한 거예요. 수평적 사랑이에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은 교황님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해를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을 살자고 하는 그런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교황님 되시자마자 핵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를 냈어요. 같은 겁니다. 그분은 신학자시고 하기 때문에 무론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하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으로 냈어요. 근데 지금 교황님은 산업적이세요. 지금까지 숱한 교황님들 중에서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 2차 바티칸 공의의 이후에 사제가 된 첫 번째 교황님이 지금 교황님이세요.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승부된 교황이야.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목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사목적인. 복음의 기쁨이라든가 또는 찬미 받으소서 또 자비의 해, 희년. 이게 본래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비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쓴 이 자비의 책은 성경 안에서 좀 구세사 안에서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이 왜 자비로우신가는요 하느님이 늘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자비로 자비를 살려면 먼저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시작하는 게 자비의 삶입니다. 자비는 구약의 근거를 준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주셨어요. 부활초에서 먼저 큰 초에서 빛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준 것처럼 먼저 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의 속성입니다. 기분 나빠도 먼저 용서하는 거 먼저 이런 관점들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가득 담고 다가오시는 하느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그런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기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한번 화내는데 금방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른들 한번 화내면 2박 3일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어른들한테 원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속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호주머니 속에는 울음과 웃음만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뭐 가지고 노는데 뺏으면 아 울어. 두 번 또 아 웃어. 어른들은 한 번 울으면 한 3일 가야 돼. 근데 애들은요. 뺏으면 막 울다가 죽고 딱 웃다가 속이 없다니까. 그게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 중에 하나. 우리 감정은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그래서 교황이 항상 그러잖아요.
피곤하지 마라. 하느님은 용서하는데 우리를, 하느님이 용서를 하는데 피곤하지 않다. 우리가 용서를 전하는데 피곤해야지. 그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늘 하느님은 무조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이 자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제목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1장에서 하느님은 왜 사랑에 빠졌을까? 첫 번째, 하느님이 먼저 움직이신 자. 두 번째, 하느님이 먼저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느님이 먼저 기다리신다. 항상 하느님 좀 급해요. 성격 좀 급해. 네. 그래서 하느님은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출신이 경상도 분이야. 경상도 분들 행동이 아주 빠르거든요. 그 경상도 분들은요, 그래서 의병도 경상도에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한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준비를 자기식 대로 해서 졌어요. 정보 부족. 우리나라를 너무 몰라. 근데 우리도 우리를 몰라요, 잘. 여러분, 충청도 사람 손 모른다고 하세요? 그분들도 몰라. 근데 그게 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누가 이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한국 사람과 싸우면 항상 지죠, 그죠? 왜 지겠습니까? 너무 준비를 잘해서 지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근데 우리는 항상 이기죠. 왜 이깁니까? 너무 오래 준비를 안 해서 이겨. 말이 이상한 말 같지만,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날까, 이거 죽겠다, 다 나서는 거예요. 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다. 준비의 달인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7.0 지진 났죠? 근데 돌아가신 분 두 자리 숫자예요. 59명, 60명. 같은 에콰도르 똑같이 났는데 세 자리 숫자예요. 600명. 그렇죠. 2010년도인가 하이티 났는데 20만 명 돌아가셨습니다. 천재 플러스 인재 때문에 그렇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자비 플러스 인간의 노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하느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본받는다면 우리도 이 자비의 희년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비 다 아시지만 자비를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이에요. 루카복음은 자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루카복음에 특히 루카복음 15장 너무 잘 알죠? 네. 제목이 뭐예요? 옛날에는 뭐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뭐 돌아온 아들이라고 했나? 어디요? 그런데 루카복음 15장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여기 이 루카복음 15장이 성경 전체를 자비의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비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그죠? 그러면 이 루카복음 15장에서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주인공으로 세 명이에요, 그죠? 누구 누구예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큰아들이에요? 어머, 작은아들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셋째 아들인데 어떡할까요? 그런 것보다도 이 루카복음 15장은 내가 과연 교회는 과연 나는 과연 자비로운 아버지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고 자비로운 아버지냐 하는 걸 보자는 거고 이 둘째 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신약시대 바리사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한 비유에서 통틀어 그러니까 신약성경 하나 비유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비유 하나만 알면 성경 전체에 이 하느님 계획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나안 땅 차지한 다음에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 좋은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래서 왕 좀 세워주십시오. 자기 몫을 다 나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느님이 너 그랬다 절단 나는데 그래도 주세요. 이거 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치는데 다 얘기해주고 다 줬어요. 그 작은 아들 자기 몫 챙겨서 나갔잖아요.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잖아요. 바벨론 유배받잖아요. 또 돌아오잖아요. 또 그게 이제 구약의 그런 관점에서 자비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작은 아들은 가출이에요. 그죠?
가출인데 아버지는 외출로 보는 거예요. 가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신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학을 안 했다고 해도 그럴 거 없이 신앙생활도 막 많이 하면 나쁜 건 아니죠. 뭐 그 기도를 많이 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중요한 거지만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신학 공부 안 하서는 뭐 신앙을 못 하겠네. 그래서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당 가요? 안 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얘기 들으면 천당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천당 갈 사람들은 이 중에서 신부님 몇 개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당은 많이 알아서 가는 것, 뭐 그건 뭐 있다 없다 하는 걸 떠나서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똑같은 믿고 실행해야 천당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말은 많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 정확한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제대로 된 이런 그 교육을 좀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를 좀 떠나서 한 가지라도 질적으로 믿음도 정확하게 적확하게 다가서면 그것이 이제 본질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무조건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면은 잘 못 봐요. 왜? 내 눈은 내 눈이지만 하나님이 내 시대로 살다고 했기 때문에 내 시대로 보는 눈이에요. 집에서도 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이뻐요? 부모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때 이쁘지, 부모 말씀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뻐? 그렇죠? 야, 신통하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알아주냐. 그 자체로 이제 구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정확하게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렉처 기변을 해도 주석식 책 많이 읽는데요. 그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데, 주석책은 주석책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꿈보다 더 중요해. 해명이 중요해. 해석을 잘해. 주석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한테 좋게 들리는 말씀보다는 그 말씀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관점이 반대가 돼. 내가 와닿는 것이 뭐냐를 찾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한테 뭘 줄 거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가서 금광을 캐야 되는데, 금광, 그죠? 금광. 금을 캐러 갔는데,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여기 한번 캐볼까? 여기 마음에 드네? 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광 전체에 좀 금이 어딘지를 은밀히 보고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보여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게 보인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정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경이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볼 때 자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라면, 자비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다. 더 사랑과 함께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가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기다리는 자비가 있고 찾아 나서는 자비가 있어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찾으러 간다는 종이 아니에요. 기다릴 때 기다리고 찾을 때 찾는 거.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한테는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자리고 큰 아들한테는 찾아가가지고 애야 그냥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들은 자기 소유의 것을 챙겨서 가출을 했지만 아버지는 외출을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나갔어요. 나가질 않았어. 나가질 않았는데 속이 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석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그 표현들을 보세요. 뭐 둘째야 그렇다 쳐도 첫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자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판단 중지예요. 자비의 첫 번째 요소는 판단 중지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죠? 네. 사랑인데 사랑과 동요가 많아요. 빛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동요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생겨라고 먼저 사랑이 생겨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랑이 생겨라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는 건 똑같은 가치죠. 그렇게 나오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다 만들고 하느님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또 이름도 붙여봐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했는데 하고서 다 마음대로 하라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선악과라고 하는 실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과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본당에서 사과 넣을까 했는데 사과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꿈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해몽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해몽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판단을 뭘로 했어요? 내가 옷을 안 입었네 하고 판단하는 자기까지도 판단하는 자기도 판단하는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막 나가는데 쉬었다가